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똑같은 현장을 목격하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분명히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전절을 맞이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에워싸고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께 참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인 동의를 하지만 여전히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상 절대로 그분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의 처지 때문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30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중에 이거보다 능력 있는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육격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과 표적을 들어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판단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들 안에 결론을 내려놓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의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은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칭하신 이상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겸손하게 오직 주의 말씀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이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 도전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보여주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